죄송한데 저는 땀띠가 나진 않아요. 왜냐면 탱글탱글해서. 아 뭐야. 오른손잡이는 이쪽으로 꺾여 있고 왼손잡이는 이렇게 꺾여 있다고. 위로 솟은 거는 같이 이렇게. 맛있어. 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된 거 같으니까 이제 다현이 언니 한번 갈라보자. 그래 깨보자. 이제 거의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싱 모델 그 약간 연봉이나 수익은 어떻게 돼요? 레이싱 모델은 경기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없어요. 오 진짜요? 많은 게 아니에요. 오. 그래서 모터쇼나 오토살롱이라고 막 그런 행사 같은 걸로 부수입을 다 하는 거고 프로 경기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레이싱 모델 뽑는다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오죠.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오거나 그런 식으로. 그 뽑는다 그러면 저희한테도 연락 좀 주세요. 아, 진짜? 키 작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키 작은 사람들도 간혹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언니 연자가 뭐야? 나 63. 작긴 작구나. 나 63이죠? 응.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지나가서 언니 생각보다 되게 작으시네요 나한테 그래. 난 내가 작으니까 다 커 보이지. 아 키가 몇인데? 156. 저희 다 쬐꾸미들이에요 쬐꾸미들. 너 몇 cm 키? 160. 오 진짜? 아, 내가 제일 장신이네. 어머 귀여워 진짜. 근데 부모님도 다 키 크신 거예요? 친언니가 키가 똑같아요. 155. 우리가 진짜요? 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유를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우유를 하루에 1리터씩은 마시거든요. 아, 나 우유를 내가 못 먹어서 그랬구나. 콤프라이트에 말아져 있는 우유만 먹어서 이렇게. 지금도 늦지 않을까? 늦지 않을까? 늦었어. 늦었어. 아, 그게 늦었다는 말이었어. 늦었다는 말이었어. 아니 나는 그 알지? 흰색 우유 많이 먹으면 아유 하얘지고 백태 낀 것 마냥. 아, 맞아. 내 입냄새 아가리 똥 나니까 잘 안 먹었거든. 언니 잠깐만. 하면 되지 먹고. 언니 딸기 우유야? 아니 딸기 우유 아니 근데 그거 속설이 아니래. 그러면은 이제 남성분을 볼 때 키 이런 거 안 봐요? 키가 작은 남자도 많이 만나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직도 궁금하다. 생각나는 게 72인 오빠가 있었어. 나이트에서 헌팅 하나 만났는데 어디 상봉 실림 고향이 평택이어서 평택에 있는 뭐 슈카나이트인가? 거기서 만나서 명절 때 친구들 만나러 왔다. 아, 한 번씩 가져야 돼요. 한 번씩 가잖아요. 귀여운 상에서 그냥 사귀어볼까요? 사귀었어. 왜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꺾여 있는 바나나인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되지? 뭐가요? 이렇게 달려있다니까. 그 유리겔라가 숟가락 구부면 거죠. 이게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우지잖아요.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 있어.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꺾여 있어. 이게 수술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야 너가 고분목 되겠다. 아, 좀 풀어봐. 이게 속설에 있는데 너무 혼자 많이 해서 맞아. 그렇게 꺾인다고 오른손잡이는 이쪽으로 꺾여 있고 왼손잡이는 이렇게 꺾여 있다고. 위로 솟은 거는 같이 이렇게. 이건 뭐야 살풀이야 뭐야 언니 너무 빨라. 너무 예쁘니까 자기 있게. 킥킥 슬로우로 해야지. 킥킥킥킥 하면 안 돼요 언니는. 그러면은 그 약간 밸런스 게임 하자면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랑 한 달에 30번 하는 거. 한 달에 30번이 낫지 무조건. 하루에 30번으로 해야지. 언니 왜 이렇게 극단적이지 못해. 몰라 나 마음 착해서 그래. 한 달에 30번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루에 한 번씩. 그치 한 달에 30번이면 뭐 노멀하지 뭐. 노멀하지 뭐. 하루에 몇 번까지 가능해? 8번 해봤어요. 아니 밥 먹는 거 말고. 아니 언니 밥은 항상 그렇게 먹어. 아니 배민 시키는 거 배민 들어가는 횟수 말고. 배민 말고 배위 후배이 뭐 이런 거. 배위 자세 얘기하고 나는. 5년 동안 얘기했는데 왜 아무도 안 믿어? 집에서 소개팅 해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 남친 헤어지면 얘기해. 나 존나 친한 남친 남사친 될 것 같은데. 아니. 다른 여자들한테는 이런 매력이 없잖아요. 가면 다 남사친들이 얘기해요. 50살에 한번 갔다 오면 너랑 결혼할 거야. 그래도 그거는 호감이 있다는 얘기야. 그치 맞아. 호감이 있는 거지. 근데 지는 한번 갔다 오고 나는 가만히 있는 세건데 그런 거 같아. 아니 너도 갔다 와야지. 나 갔다 오라고? 이게 남자 사람 친구들이랑 있어도 이렇게 입어요? 아니요 이거 존나 꾸민 건데요? 그러면 언니가 자만추인 척 하면서 술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세요. 그냥 우리 아는 개그맨 뭐 있어. 나 친한 친구들 동생 있는데 같이 놀자. 그래 개그맨도 하지 마. 개혼자라고 하지 마. 개혼자라고 하지 말고 여자라고 하지 말라고. 남자라고 해요. 왜 개그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 여자라는 기대감을 주지 말라고요. 왜? 기대치에 이상이 되고 싶어서. 낮추요. 그냥 주변 동생들이다 하고 안 부를 것 같은데. 아 실컷 우리가 계산한다고. 야, 우리가 실컷 우리가 계산한다고 우리가. 야 얘네 돈 많아. 찾아봐야겠다. 언니 모델 해주세요. 모델 애들은 난 비춘. 아 왜? 아 언니. 진짜. 본인은 비추여도 우리는 허위일 수도 있잖아. 허위일 수도 있잖아. 떠받들어줘야 되는데. 아 우리 성격 몰라요? 진짜 들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상상만 해. 아니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지쳤어 그렇게. 계속해요. 언니 진짜로.
약속 안 하면은 3대가 민머리다. 약속 안 하면 그 비율 다 없어져요. 자연님은 이상형이 그러면 스포츠카처럼 약간 섹시한 남잔지 아니면은 약간 지프처럼 묵직한 남잔지. 귀여운 남자 저희. 어? 아, 남자를? 그 친구처럼 되게 웃는 거 귀엽고 옷 통통하고 막 이런. 약간 곰 같은 상. 이런 거 진짜 푸근하고. 근데 거기에 근육이 갈라져 있으면 좋겠지. 아 곰인데 갈라진 거. 곰인데 어디가 갈라진 거야. 또 유도하신 분들은 등치가 큰데 약간 근육이 있잖아요. 아. 언니 남자 얘기하니까 머리카락이 스는데요 점점. 다른 게 살게 없어서 발기를 해버리는. 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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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발. 어 언니 쭈쭈 뭐 묻었다. 아 깜짝아. 이 새끼 수컷 아니야 나 쭈쭈. 벌레야 벌레야 벌레야. 벌레였어? 벌레였어? 신밥인 줄 알고 나 깜짝 놀랐는데. 수컷이었어. 이게 여름에 여기 땀 진짜 많이 차시겠다. 저 땀띠 나서 대우들한테 존나 바르죠. 진짜? 얘도 나름 비싸가지고. 아 오늘은 맞아 하나 큰. 하나 커. 죄송한데 저는 땀띠가 나진 않아요. 왜냐면 탱글탱글해서. 아 뭐야 진짜. 음식팔 난 쭈글쭈글해서 땀띠 나요? 아 처지지 않고 이렇게 싹 올라가 있구나. 이 언니 집에서 물구나무만 존나 좋아. 왜냐면 이렇게 다니거든. 탱글탱글해질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층간소음으로 많이 신고 나가거든요. 계속 넘어지고 넘어지고. 탱글요리 한잔해. 탱글아. 보통 약간 몸으로 막 이렇게 막 춤추면서 여자분들 그렇게 웃기시는 건 많이 봤는데 입으로 정말 처음부터 아, 끝까지 진짜, 하시는 분은 와 진짜 진짜 오랜만에 와서 와 아 몸으로 춤으로 웃겨요. 아 여자들은 웃기려고 막 입을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유미가 잘하는 거 있잖아. 유미가 에이 이거 하잖아. 유미가 잘하는 거. 그런 거? 어. 이런 거 많이 있지. 여러분. 그러면은 약간 최악의 잠자리? 최악이요? 아 이제까지? 최악의 잠자리. 아 이 새끼 너무 싫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왠지 손으로 얘가 너무 잘 푸는 거야. 손으로 아, 너무 잘 풀길래 오. 기대를 했지. 아 얘가 경험이 많구나. 완전 갈 수 있겠다.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너무 회생부고. 그래서 기술을 많이 아, 기술을 많이 연마한 거구나. 갖고 있는 게? 어,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너무 작으니까 나는 걸로 손으로 풀어주는 걸 하는 거지. 별쩌를 다 했구나. 말이야. 이게 우리 술꾼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다뤘던 것 같은데 여기가 자신 없으면 어, 맞아 맞아. 얘가 여기서 진짜? 그거 네가 얘기했어. 네가 얘기했어. 맞아 맞아. 크기가 큰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지 게으르고 크기가 작은 애들은 속이려고 슉슉슉슉 다른 걸로 빨리 태세전을 하더라고. 아, 아. 뭔가 이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네, 다른 걸로 열심히 어그로를 끌더라고요. 어. 최악의 잠자리는 그거면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하고 나서 그냥 안아주는 거. 그건 근데 여자들 다 좋아하잖아. 맞아 맞아. 근데 안아주면서 여기로 핸드폰 보고 있으면 아? 안아주면 보통 지금 나이 때는 다 서로 바쁘니까 할 게 다 많잖아. 근데 계속 나한테 아 예쁘다 나한테 집중해주고 그게 진짜 맞아. 진짜 얼굴이 내가 얼굴을 봐도 자고 일어나서 너무 썩었는데도 아 우리 다현이는 자고 일어나도 이쁘네 이런 말을 해주면 내가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봐도 얼굴이 별론데?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도 나한테 이뻐 보이려고 노력을 할 거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함으로써 내 머릿속에도 네가 이뻐 보이게 되는 거야. 이런 맞아 얘기를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그 말이 나는 너무 감동인 거야. 그냥 진짜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여자는 예쁘다고 해주면은 우여해도 좋아하잖아. 맞아 맞아. 그치, 그치. 나 오늘 남자친구가 나한테 너 나 잘 때 뭐 먹고 엎드려 자냐 부었다는 거야 시발놈이가. 원래 평소에도 이런 얘기하면 잘 놀아요? 여자들끼리 만나면 다 그런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경제까지는 아니지만 뭐 집값, 아, 맞아. 뭐 아, 결혼, 맞아.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이제 기준적인 그거지. 그거지. 다 그냥 결론은 그런 남자랑 누른 얘기 이런 거밖에 안 하죠. 나도 어제 이제 남자들이랑 놀기 전에 여자 친구들이랑 있는데 한 명이 걔도 이제 배란 일이었나 봐. 갑자기 어, 존나 하고 싶다 이러면서 갑자기 시작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날 있어. 그 날이 배란 일. 맞아. 14일 전부터 그 나는 군것질이 땡기. 20살 전 언니 플래너 깔았어 안 깔았어? 안 깔았어. 난 깔아져 있어. 핑크 다이어리. 핑크 다이어리. 깔았어요? 깔아져 있지. 아 진짜? 왜냐면 주기 생리 주기를 체크해야 되냐. 언니 아무리 그냥 뭐 안전하다 해도 그래도 체크는 해야지. 알았어. 아 네 근데 단아해 보인다. 어?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알아요. 혼자도 많이 안 잘 것 같고. 에이 뭔 소리야. 전화할 때마다 언니 왜 맨날 이러는데 전화할 때마다 저녁마다. 전화 헬스장.
언니. 맞죠? 몸 쓰면서 웃기는 거. 맞아, 생리 주기 체크해야 돼. 맞아, 언니 해야 돼. 진짜? 근데 아니, 나랑 그거... 나랑 비슷해. 맞지? 어, 맞아. 둘이 존나 양양 갈 때부터 알아봤어. 둘이 양양 갈 때부터 알아봤어. 아, 양양 갔다 왔어. 놀이가 왔어요? 나 몰래 갔는데 그 구독자분들이 써줘서 알았어요. 왜 두고 갔어? 데리고 가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 바쁘잖아 이래가지고. 야, 그거로 간다 우리. 회의 때문에 가. 회의 때문에 간 거야. 회의를 왜 양양 가서 하냐고. 아, 둘이 회의하려고 거기 간 거예요? 아, 왜냐면 머리 식히려고. 왜냐면 똑같은 데서 맨날 하면은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여, 여기도 그러면 같이 나도 회의하자. 아니, 그때는 우리 둘이 하는 게 있었어가지고. 아, 그래, 생리주기 평생 끝까지 가라. 그럼 겨드랑이 맞대자. 알았어. 겨드랑이 맞대면 옴짜나. 생리 옴짜. 질투하잖아. 옴짜. 생리 옴마. 야, 야. 자, 우리 한 잔 그래도 또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한 잔? 네, 우리 이제 한 잔 하면서 2024년 계획 포부 한번 밝히는 시간. 어떻게 살지? 뭐 이렇게 한 거야, 왜 이렇게? 푸르르. 푸르르래, 푸르르. 저는 내년에 결혼하고 싶어요. 어? 근데 지금 만난 사람 없다면서요. 그래서 남자를 만나게 되면 임신부터 할까. 난 임신하고 싶어, 임신. 약간 그럼 여기다 대고 나 임신하고 싶다고. 씨가 필요해요. 씨 좀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네. 어떤 씨를 원하세요? 좋은 씨. 아, 모르겠어. 그냥 애기 나이가 이제 생리학적 나이가 이제. 언니 자궁 나이? 응, 못 가질 수도 있는 나이가 곧 오겠다 싶으니까 무서워서. 같이 얼리러 가요. 어, 얼리러? 우리 단톡방 팔게요. 난자 얼려야 되거든요. 얼리는데 그 난자가 자궁에 생. 이게 안 붙는 게 문제더라고. 우리가 그 혜성 쌤한테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얼려야 되냐. 그러니까 맥시멈 37세까지 얼려도 된대요. 건강하대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못 자요. 어떡해요. 난자를 위해서 자야죠. 결혼하면 저희한테 청첩장 줄 거예요? 올 거예요? 저 이거 뿌리 씨 말고 꽃 뿌리러 갈게요. 화동 어. 화동하러 갈까? 어, 화동. 우리 세 명이 작으니까 이렇게 하자. 화동 세 명 작으니까. 친구들 다 큰 클 거 아니에요. 친구들. 맞아. 우리 그러고 갈게. 결혼하면 이제 좀 작은 데서 그냥. 아니 안 부른다는 얘기야. 또 어디 스몰웨딩 한다는 얘기네. 우리 안 부른다고. 아니 그냥 혼인 우선. 아니 성대하게 기사 보기만 해봐요. 성대하게 한번 기사에서 보기만 해. 야, 간다. 하게 되면 부를게. 꼭 화동 해줘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거기에서 한 명 고르면 되겠다. 그럼 되겠다. 내가 한 명만 고를 거야, 과연. 알기 전에 우리 마지막 또 음주 전후니까. 전후니까 네, 하나씩 먹고. 네. 어. 자, 알기 전후 생생 건강하게 음주 맛있게 하자고요. 물 좀 드세요. 물 좀. 오늘 재밌으니까 이거 끊 자리 끝나고 하나 되고 또 딴 데 가자. 아, 그래. 다 우리 다 우리 가자. 별방 가서 어디 뭐 평생 나이트? 아, 안 알아봐요? 이렇게 보고 언니. 알아도 악수해 주면서 스킨십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자 여기서 끝내고 빨리 좋은 날에 가자고요. 안녕.